안녕하십니까, 박세진입니다. 메라바 살라마는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인데, 오늘은 저스틴 비버 뜻도저 신곡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정말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 찍고 있습니다. 고스트라는 신곡인데요,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. 나오는 코드들부터 알려드릴 거예요. 까포도 필요 없습니다. 첫 번째 코드 B-7 잡아주실 겁니다. 근데 나중에 스트로크 할 거기 때문에 6번 줄과 1번 줄을 막는, 1번 줄은 뭐 새끼손가락으로 막아서 이렇게 막으셔도 되고, 1번 손가락으로 6번째 줄 위에 살짝 건드셔서 막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코드는 G코드. 이 상태에서 바로 이게 두 개 띡 이렇게 주시면 돼요. 그래서 1번 줄은 당연히 안 치겠죠. G. 그쵸, 얘도 1번 줄 안 칩니다. 다음에 D. 제일 평범한 D코드죠. D코드 잡아주시고, 다음 코드 A코드. 그냥 코드는 이 4개 정도 아시면 일단 이 노래의 기본 틀을 아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리듬이 처음에 노래 초반부에 피아노 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칩니다. 그래서 피아노 치는 부분에도 기타를 치시고 싶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. 다시 한번 마이너 G 3 4 D A 3 4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죠. 이게 전박보다는 싱코페이션으로 빨리빨리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, 노래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이런 부분 이거 있는데, 한 B 부분 이런 거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코드 E마이너. 쉽죠? 두 개만 띡 잡는 거. 그 다음에는 이제 A, 그 다음에 F#7인데, A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1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프렛을 잡아주시는 거예요. 여섯 번째 줄. 그래서, 그 다음 코드는 G. 아까 했던 G. 그래서 빨리. 따, 딴, 따. 이름. 따, 따, 따. 그죠? 그 다음은 G. 그 다음에 B마이너 A. G, B마이너 A.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로크 같은 거 나오는데, 이 스트로크 리듬은 이렇게 돼요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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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건데, 제 강좌에서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자, 다시 또 알려드리면은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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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거를 하나라고 했을 때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. 한 번. 두 번. 됐죠?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, 여러분들도 모르게, 박도자분들도 모르게 세 박자가 됩니다. 그 마지막에 한 박자. 따, 따, 따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어서 코드 넣어서 해보면은, 다시 한번. 이렇게 치는 겁니다. 이거를 빨리 치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중간에 코드 바꾸면서 여기 지금 짝짝 이 소리죠. 이렇게 하실 때 코드를 바꾸셔야 됩니다. 코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빨리 하면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에 코드를 바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셋, 넷. 그쵸? 이거 할 때 바꾸시는 겁니다. 빨리 하면 이렇게만 치시면 저스틴 뜻도 비버의 고스트라는 곡 다 치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쉽게 치실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알려드릴 거 없고, 이 영상 봐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르시루스.